반갑습니다. 하트, 하트, 여러분들께 사랑의 하트를 보여드리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저녁 무렵에, 지금 깜깜해요. 거의 깜깜할 무렵에는 또 굉장히 베란다는 덥습니다. 그만큼 혹독한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베란다는 어떠신가요? 별 베고니아, 정말 씩씩합니다. 여보세요. 지금 바깥은 거의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씩씩한 아야 목베고니아, 코레리아 또 아야 삽목이 아야가 은근 예뻐요. 그리고 목베고니아들. 그리고 여름 잘 버틴 우리 박쥐랑, 얘는 좀 시들하다가 저면과수 한번 쓱 해주면 이렇게 또 생생하게 폭풍성장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꽃님, 예쁜 꽃님이 주신 우리 보스턴 고사리. 커튼처럼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아주 싱그럽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하면 이 러브체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거 좀 보세요. 오후 내내 푹 쉬고 나왔는데도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피로가 좀 쌓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쁜 지인 동생이 준 무려 14 종의 사랑채입니다. 정말 사랑 없이는 키울 수 없는 식물 집사의 생활입니다. 식집사들 정말 부지런해야 되죠. 고르지 않고 그대로 놔뒀던 스테노린차가 이렇게 어느새 쑥쑥 올라왔습니다. 빨리 사랑초 심어야 되겠죠? 정말 이제 아주 더위에 강한 그런 강한 아이들만 키워야지. 오늘 올해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워낙 제라늄이 힘들었던 여름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쉬운 식물들만 키워야지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저에게 안겨주셔서 또 사랑초꽃 좀 보게 생겼죠. 무슨 이렇게 이게 숫자 종류별로 이렇게 다 담아놨습니다. 여기는 저는 특별히 뭐 다른 흙에 배합해 쓰는 거 없이 그냥 계피가루 섞고 뭐 클라이트 좀더 섞는 정도로 하고 있지만 이 사랑초나 꽃을 피우는 아이들은 영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알비료나 물비료 중간에 보충해주면 더 예쁜 꽃들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개화제가 있답니다. 개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의 비료 같은 그런 종류가 있다니까 꼭 많이 풍성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화제 인터넷에서 사서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계피가루랑 뭐 제가 진짜 지인에게 얻어놓은 토양살충제가 조금 있었어요. 조금씩 이렇게 섞었어요.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잘안 쓰는데 이제 좀 써봐야 되겠죠. 제가 너무 있는 대로 쓰는 성격이라 이렇게 흙을 담았고요. 좀 양이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약간 큰 분에 했고 나머지는 작은 분에다가 해서 한번 올라오면 또 그대로 뽑아서 그대로 통째로 분홍만 해줄 생각으로 이렇게 종류가 많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촉촉하게 물을 축였습니다. 물을 여기는 많이 물이 축여진 나이 색깔이 좀 틀리죠, 그죠? 근데 요 앞뒤가 구분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 같은 조금 큰 아이들은 보여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싹 살짝이 여기 원래 모든 거의 씨앗들은 자기 키의 1.5배 정도 그 정도로 심어주거든요. 이 사랑초로 마찬가지로 앞뒤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심어 놓으면 다 자기들이 알아서 뿌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랑초들이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저는 골라내지 않고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소식을 저 이제 땅 밖으로 햇빛 보고 싶다 하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 시기가 가장 사랑초에를 심는 시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들이 움직일 때 여기들이 조금 도움을 주면 애들도 더 빨리 예쁘게 자랄 수 있겠죠. 아이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이름 써주고 하나하나 골라서 이렇게 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한가요? 그죠? 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도 다 적어가지고. 아, 저는 게을러서 이렇게 못다. 이렇게 심어준 다음에 또 물을 촉촉하게, 발아 할 때는 좀 물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빠른 발아를 도울 수 있는 거죠. 햇빛 충분하게 또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 사랑초들입니다. 우리 지인님은 정말 꽃을 잘 키우시는 꽃님인데요. 이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꽃 보시려면 얼른 사랑초 심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